저희는 계속 작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기적은 저희 시야에 없습니다. 그걸 만들 능력도,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계속 작은 거 여러분들하고 작은 소통을 해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자, 3월 11일 오후 7시 30분 특별방송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상, 3월 16일 수령 가능한 쿠폰이며 내용 설치물, 그리고 외병권, 그리고 탈 것 모코코보드, 메넬리크 서 5개, 전선팩 2개, 해운 132개, 설치물인데 영지 음원, 영혼을 데우는 스프 주고요. 그리고 뉴 동물 아바타 선택 상자, 그리고 모코코 펫 선택 상자 줍니다. 이렇게 보상 줘요. 수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 말씀드릴게. 툴루비크 언급하셨습니다. 툴루비크 좀 아쉬워도 우리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통합동전 괜찮냐, 편의적인 부분의 최선이었다. 2 이상 가버리면 게임이 좀 산으로 갈 것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칼 엘리고스 시련 연기입니다. 4월 이후 로 됐어요. 카양겔, 카양겔은 어디냐, 이번에 나오는 엘가시아 대륙의 어비스 던전이에요. 하드와 노말인데, 노말은 입장 컷이 1460이고 인원 4명입니다 하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드 3단계 입장 컷은 15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1단계 명예 보상, 장난값, 2단계 펫, 3단계 탈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단계 보상 드랍은 세트템 3렙 업글 재료, 그리고 고대돌 업글 재료 및 고대돌, 그리고 보석 언급하셨습니다. 보석 특이사항으로는 골드 안 나옵니다. 테섭 운용 안 합니다. 자, 일리아칸 탐관문으로 나옵니다. 마냥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멘트를 치셨어요. 그리고 밸런스 패치 4월 중순에 테섭에 먼저 적용된다. 그러니까 빠르면 4월에 나오고 늦으면 한 5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부 클래스 시너지 개편, 아마 피징이 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두 번째 카운터 스킬 클래스별 개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딜 수치 조정 들어갑니다. 상향 하향 그거예요. 그거 일부 클래스 아이덴티티 조정 개선인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한다. 근데 이거 말씀하신 뉘앙스가 거의 기트 저격이었거든. 구조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스러쉬 헬모드 해랑이죠? 완화예요. 완화 탭이 아닙니다. 카던 두 번째 스테이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잡고 포탈 타고 넘어가잖아. 두 번째 스테이지 구조 개선입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쿠크세이튼 헬모드 이번 달에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킬북 개선 이번 달입니다. 근데 이거 스킬북 개선이 뭐냐, 큰 범주로 스킬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킬 프리셋, 스킬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 스킬북이란 개념이 나오는 것 같거든. 관문 분리, 이거 원래 5, 6관문 하려고 했었는데 1부터 6관문 아브렐 기준이에요, 다 분리한다고 합니다. 작업 중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유저들 중 전체의 24% 정도가 아브렐 하드에 진입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하네요. 근데 진입한 인원들이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로열 로더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이 좀 말이 기셨는데 좋게 봐달라,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상술사 날씨에 민감해서 장마가 끝나고 나온다는 드립과 함께 여름에 나올 것 같다. 고객센터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저가 더 들어와서 좀 많이 더디다. 5월 13일 정도면 정상화 될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콜라보 CG 트레일러 이거 지금 외주 작업으로 컨택 중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음악회 일정은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빛바렌자 킹든링 그죠, 빛 밸런스 가지고 그만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나를 욕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님들이 제발 이걸 보고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3월 11일 오후 7시 30분 특별방송 내용이었고요. 정리된 팩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이번 벨페는 제가 이게 지금 4월 중순에 테스트 적용이면요, 님들, 제가 봤을 때 이 벨페는 4월이 아니라 이거 5월이에요. 5월 이거 본습 적용될 거면 테스트에서 하나 한 달은 굴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5월일 것 같고요. 그리고 CG 트레일러를 언급하는데 여기에 블리자드 트레일러를 언급을 했어. 같이 님들, 나는 그거를 좀 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 게임계의 트레일러는 블리자드가 진짜 욕을 아무리 쳐먹어도 거의 원탑 수준인데 MMORPG에선, 그지? 그거를 언급할 정도면은 나는 좀 이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언급하셨고요. 북미 동접 최대 132만이래. 132만. 아 그리고 문제가, 나 시딩 이거 쿠쿠세이튼 무조건 4주 차에 나와야 돼. 나 이거 3월 20일에 아빠 환갑인데 아빠한테 쿠쿠세이튼 해리해야 된다고 안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난 진짜 뒤지거든요. 3월 3주 차에 나오면 아 이거 진짜 큰일이네.